굿모닝 여러분, 저 백수 됐다.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질병 때문에 2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뭔가는 유튜브랑 방송에 조금 전념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저만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쉬게 됐고 다른 직장에서도 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방에서 얘기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집에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엄마도 지금 서울이 너무 위험한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사전 예약으로 선물 이벤트로 주문한 버즈 라이브를 여기 숙소 주소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행동하도록 할게요. 다들 일자리까지 잃어가면서 열심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아침부터 먹어볼까요? 아침은 이렇게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 해서 먹을게요. 브랜드 머스타드 소스랑 그리고 팽이버섯 반 개 정도 넣을 예정이고 목살 그리고 이마트에서 산 청경채랑 적근대 아마리스 무순 양상추 적양배추 멀티그린 비타민 치커리 라디치오가 들어가 있는 지중해 샐러드 여기 한번 세 번 정도 나눠 먹으려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테이크 샐러드 먹도록 할게요. 그릇이 큰 게 없어가지고 따뜻하고 담았어요. 맛있겠다. 아니 요즘 마트 갔더니 샐러드가 종류별로 잘 나와있더라고요. 팽이버섯은 무조건 같이 구워야 돼. 진짜 좋은 맛. 팽이버섯 ASMR. 사실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 해먹는 게 다이어트 제일 좋긴 한데 소고기 값도 소고기 값이고 저도 원래 돼지 목살을 좋아해요. 목살이 되게 부드럽잖아. 적당한 기름기도 있고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약간 편의점 음식만 먹는다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숙소 살다 보면 음식을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어요. 약간 간단조리 해먹는 음식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야채 많이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 설거지 다 끝냈고요. 바리스타루스 민트 라임 라떼 진짜 존맛이요. 이게 지금 편의점에서 2+1 하거든요. 제가 원래 민트를 잘 못 먹어요. 민트 한창 유행했잖아요. 잘 못 먹는데 얘는 뭔가 신선한 라떼랑 모히또 음료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민트가 왜 과자나 색소로 들어가는 그런 싸구려 민트 맛이 아니고 되게 고급스럽고 상큼한 민트 풀잎을 같이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꼭 드셔봐야 돼, 진짜. 제가 요즘 사회적 백수가 됐잖아요. 백수가 돼서 넷플릭스에서 비밀의 숲 보고 있거든요. 비밀의 숲 진짜 존잼이에요. 조승우 씨랑 배두나 씨가 주연 배우로 나오는데 검찰과 경찰의 사건 수사 뭐 이런 걸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스릴러물이나 수사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조승우랑 배두나가 주연 배우니까 믿고 보자 했는데 역시 시나리오 고르는 안목이 탁월했다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시즌2 중간에서 멈췄는데 시리즈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넷플릭스 보실 거 없으신 분들은 비밀의 숲 보세요. 진짜 존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프로젝트 파워라고 그 캡슐을 먹으면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캡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나온 거랑 올드 가드라고 샤를리즈 테론이 되게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인류를 지키는 전사로 나온 영화도 재밌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원래 저는 사실 로맨틱 코미디나 드라마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보면서 그런 류의 영화나 시리즈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액션 스릴러 요쪽 계통 영화를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 액션이랑 스릴러에 빠지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삼성 노트 20 울트라 120 화면 스타일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또 게임 덕후인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가 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펜타스톰 제가 또 유저거든요. 이게 약간 모바일 롤 같은 게임이에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남자가 기리토라고 그리고 얘는 아스나라고 소드아트 온라인 남녀 주인공이거든요. 이번에 이 알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기리토 스킨이 나왔고 그리고 얘는 제가 원래 하던 버터플라이라는 캐릭터의 아스나 스킨이 나온다고 해요. 지금 현재 기리토 스킨은 풀렸거든요. 알렌이 나오면서 풀렸는데 얘는 이제 전설 수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아스나가 이제 나와요. 유튜브에는 지금 해외에서 아스나 스킨이 이미 풀린 상태거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 아스나 스킨 나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진 후에 제가 이걸로 게임하는 거 다음 브이로그에서 꼭 보여드릴게요. 놓칠 수 없어요. 진짜 아스나 스킨 너무 갖고 싶다. 미모다 미모야.
사실 마음 같아서는 기리토 스킨도 다 갖고 싶긴 한데 우선은 아스나부터 가진 다음에 요런 또 콜라보레이션은 애니메이션 덕후한테는 또 모으는 거 자체 소장하는 거 자체에 또 만족감이 있잖아요. 우선 아스나 스킨이 공개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리토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려고요.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3중구조 비말 차단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에르 마스크 구매했었어요. 아에르 마스크가 약간 이 마스크 자체가 약간 새 부리 모양으로 나와가지고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였거든요. 근데 이게 주문이 밀려서 그런가 품절이 떴더라고요. 품절이 떠가지고 취소돼가지고 다시 좀 알아보다가 합리적인 마스크라고 지금 보니까 KF80이 더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여름이고 덥다 보니까 KF80 찾으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KF80이 너무 비싸서 KF94 블랙 컬러로 주문해놨어요. 근데 이게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갑자기 마스크 구매량이 많을 때는 못해도 3일에서 최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하루 총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마스크 구매하러 나가야겠어요. 슬리퍼 구매하러 왔어요. 곧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요거 선택했어요. 크로코다일 실라 장마용으로 하나 구매할게요. 생각보다 귀엽죠? 구두 신었었는데 발 아파서 그냥 바로 바꿔 신었어요. 와, 스쿠바 요거 하나 예비용으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바닥에 오렌지 시럽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아이스크림이랑 오렌지만 나는 맛있는 라떼예요. 이것도 거의 끝나가니까 꼭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세요. 이런 거 좋아요. 도심 한가운데 꽃나무 있고 공원 있는 거. 빨리 좋아져서 마스크 안 쓰고 산책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쁘다. 안녕하세요. 이거 자동 만화마트.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터 도장 구매했어요. 오늘 저녁은 농심 짜파게티 국물 라볶이랑 저 요즘 제일 잘 먹는 GS25 편의점 새별이 부대 소시지 김밥.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같이 먹도록 할게요. 이게 짜파게티가 국물 있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거의 다 라면이랑 떡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떡이 들어있거든요. 떡소스 불맛 스프를 넣어서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4분 정도 데우면 라볶이가 돼요. 떡을 위에 넣는 것보다 어차피 여기 뚜껑이 있으니까 뚜껑에다가 놓고 떡을 바닥에다가 놓고 스프를 찐 다음에
소스를 면을 나중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먹도록 할게요. 라볶이 4분 돌렸고요. 떡에다가 라면까지 부대 소세지 김밥까지 최짜장이 바뀌었어요. 농심 짜파게티 국물 라볶이 최고 최고. 국물이 있는데도 되게 진하고 맛있다. 김밥에다 짜장 소스 찍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심각하잖아요. 3단계를 발령한다 안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3단계 발령하면 모든 뭐 음식점부터 카페까지 문을 다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2020년 이 시국 때문에 계속 소상공인 분들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일자리 잃으신 분들 취직 안 되시는 취준생 분들도 많은데 3단계는 지금 발령하면 경제가 다 무너질 것 같고 사실 3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방역을 정말 이럴 때일수록 나부터라도 그쵸? 주말에 태풍 온다고 같이 사는 동생이 마트에 갔는데 그렇게 여행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래요. 지금 놀러 다닐 때예요. 맞잖아요. 물론 답답하고 그랬던 거 아는데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일수록 더욱더 놀러 다니지 말고 개인 방역에 충실하고 그렇게 온 국민이 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노력할 테니까 혹시 우리 하랑이들 중에서도 주말이나 연휴에 놀러 갈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취소하세요. 지금 우리부터라도 좀 서로 조심해서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우리 꼭 버티고 이겨서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냅시다. 화이팅!